기도드립시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되 야곱에게만 받으시려고 리브가 뱃속에서 우리 조상 야곱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험박한 세월을 걸어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7년 6개월 성전을 건축하여 친히 찾아오셔서 기뻐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뱀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점령하고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세 번 버렸나이다. 하나밖에 없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란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왕 창문을 쳤다가 다시 스룹바벨로 회복시켜 성전 지으시고 기뻐하셨나이다. 이 스룹바벨 성전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고 하께서의 말씀하셨나이다. 구약의 역사는 종말인데 오늘도 스룹바벨 성전 건축 14만 4천 인치는 역사가 지구가 없어지고 새로운 땅이 올 때에 1000년 안식이 거기는 저주가 없고 죽음이 없고 전쟁이 없고 눈물이 없고 평화의 안식이 우리 앞에 왔나이다. 이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두고 지키라고 명령하셨나이다. 누가 알겠나이까? 예루살렘이 불타기 전에 에스겔서를 들었다면 살 건데 에스겔서를 속담으로 여기고 무시하다가 없어졌나이다. 오늘도 선지서를 무시하면은 이 육체가 없어지나이다. 육체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약속하신 아버지요. 이 아침도 말씀 밝혀 주시고 40년 전에 75년 8월 15일 민족의 강복, 세계의 강복이 스가라로 이루어졌나이다. 이날까지 주님이 나귀 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유월절이지만은 이제 지키지 않은 초막절이 우리 앞에 왔나이다. 우리 아버지께서 날짜를 정하시고 일을 행하시는 중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번 8.15 대성회에 선구자 다 모아서 호소를 들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서 넉넉히 이기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4장입니다.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나오는 연대는 1장에서 에스겔이 잡혀가서 5년 있다가 계시 받았지요. 그 잡혀가서 이제 9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11년이 끝나요. 시드기야 왕 11년 4월 달에 성이 함락됩니다. 그게 얼마 남았어요? 1년 6개월 남았어요. 그렇잖아요. 9년에서 9년 10월에서 11년 4월까지 내가 계산해 보니까 1년 지나고 6개월 있으면은 교회 없어져요. 이게 우리 무슨 관계냐? 다시 연인데 지상에 교회가 시대마다 바뀌어집니다. 업그레이드로 모세 강약 교회는 모순이 더 좋은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님 피로 사신 교회. 이 천국 복음입니다. 2000년 전 전파됐고 그 교회는 영혼만 살리지 육체는 하나도 못 살렸어요. 그게 육체도 살려야 하나님 영광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첫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계시록 1장 10절이죠. 사도 요한은 피로산 교회의 대표자예요. 응? 사도요 사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줬어요. 뭘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책을. 그 말씀 밝힌 것이 등불이기 때문에 첫대라 첫대. 그 첫대는 어둠과 싸우는 겁니다. 이 땅에 자연 계시도 밤에는 전기불 켜잖아요. 예? 이 서울시에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요. 그 한강 다리에 불을 밟혔는데 누가 한강 보자 걸퍼? 누가 보고 싶어? 엄청 돈을 많이 쏟아부어요. 기름 사다가 전기 만들어가지고 거다 쏟아부. 왜? 박원수가 문제요. 하지 말아야 돼, 그. 북한은 불 안 켜요. 전기 없어요. 밤에. 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쓰고 남아가지고
낭비한다고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을 비춰줘야 돼요. 왜? 주고 싶어서 못 견딘데. 예? 주고 싶은 그 사랑을 내가 믿나이다. 거기 믿음 받으면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믿음의 역사는 땅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없습니다. 야곱만 봤는데 때를 따라 주십니다. 그 영적 빛은 예언의 등불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9장에 나팔이 부는데 나팔이 어둠입니다. 공산국가에 어둠이 덮여서 빛이 없어요. 빛만 가면 죽여버려요. 그 순교했지요. 근데 빛은 유다의 빛이기 때문에 유다 집은 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야교회에서 피로산교회로, 피로산교회에서 초대교회로, 초대교회에서 천년시대로, 천년시대에서 무궁시대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솔로몬 성전이 왜 불타는지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판사가 너 왜 형을 받는지 아느냐? 너 사람 죽였다. 살인죄다. 이렇게 해서 판결이 해서 형을 집행하잖아요. 예? 그렇듯이 하나님도 재판장이에요. 너 이런 죄를 짓기 때문에 바벨론에 치시면 형무소 갔다 오너라. 그랬어요. 그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죄인지? 이 죄가 녹이야, 녹. 보세요. 녹이 쓸었어요. 3절에요. 2절에 인자야 너는 날짜고 오늘날을 기록하라. 날짜가 중해. 응? 날짜가 중하다고. 연대가 중해요.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핍근하였느냐. 핍근은 아주 가까이 왔다. 이게. 응? 바벨론이 잡으러 왔다.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그 이 패역이 솔로몬 성전이 패역자들인데 패역이 뭐냐? 선악가가 왔다. 선악가가. 뱀이었다. 뱀이. 뱀이 폐역의 왕이란 말이야. 폐역왕. 응? 그 우리 속에도 폐역 있죠? 신경질. 응? 그래서 폐역한 족속이 오늘 교회입니다. 그래도 교회는 몰라요. 다 의인인 줄 알아. 응? 그래서 자기 잘못을 몰라서 예언의 빛을 비춰줘도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 빛이 비춰도 그 사람들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리는데 그 사람들은 찾질 않아요. 다 된 줄 알아요. 그래서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비유는 비슷한 거예요. 비유는 설교인데 비사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가마솥을 걸어 비유입니다. 그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양고기 잡아서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소채 삶으면 뭡니까? 갈비탕 하잖아, 갈비탕. 국거리죠, 국거리. 고기 국거려. 근데 가마솥이 깨끗해야 되지 녹이 쓸면은 사용을 못해요. 그렇게 예루살렘이 녹이 쓸었다는 거예요. 그 조사를 해보니 녹이 어디서 가는 거냐. 창세기 3장에서 뱀이가 녹을 집어넣었어요. 예? 뱀이 녹을 집어넣었어요. 상주에 어떤 할머니가 농약을 사이다 병에 타놨는데 예? 그래 할머니 셋이가 죽어서 근데 누가 넣느냐 아무도 안 넣었다 해. 그 할머니 하나가 수상해서 거짓말 탐색을 되니까요. 이 할머니 이런 거야. 그래도 나이 80 넘어서게 나 절대 아니었다는 거야. 그 자기 집에 농약병이 있고, 응? 그 증거가 확실한데도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다병에 농약이 제대로 들어갔을까요? 집어넣었지. 그럼 에덴 동산에 농약이 왜 들어갔느냐? 어떤 놈이 집어넣느냐? 뱀 새끼가 집어넣었다. 그 뱀을 누가 만들었느냐? 스스로 생겼어? 하나님 만들었지. 왜 만들었느냐? 농만 쓸면은 똑바로 한다는 거야. 원리가, 성경 원리가, 네가 죄만 지으면은 내가 죄짐을 지러 간다는 그게 십자가 도요. 알아들었어요? 그 하나님은 손해 안 보고,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역사가 완전 역사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냥 주면은 감사도 안 하고요. 그것도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죽은 놈을 살아놔야 날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지. 그래, 기분 좋다. 네? 영광 받을 수 없고. 그렇게 창조 섭리가 그렇다. 그 말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범사 불평해야 돼요? 네? 그 바울이 알고 감사했잖아. 그 유대인들은 범사 불평하잖아. 왜? 사랑을 못 느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니까 불평이 생기지. 자, 이제 가봤어도 거기 이었어요. 자, 고름 뼈를 가득히 담고, 아마 곰탕 그린 것 같아, 곰탕. 응? 자,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쪄다. 뼈가 물러? 많이 삶아야 되죠?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십계명 범했어요. 살인죄. 예?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왜? 녹이 쓸었거든 벌써. 선악과가 달았으니까 사람 버렸어요. 죽어야 돼요. 녹슨 가마.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요. 녹을 없앤다. 녹이 뭐냐? 스가랴 5장에는 여자가 두 종류가 나오죠. 응? 자, 4장에서 떨어진 여자. 5장에 한 여자인데 에바통 속에 집어넣었지요. 말통 속에. 위에 뭐 덮었어요? 나비죠. 나비 모르겠어요. 악. 그것도 비유요. 그 오늘 바벨 교회는 에바는 뭐요? 말통이잖아. 드럼통. 드럼통 속에 들어가면 사방이 안 보이잖아요. 위에 뚜껑 딱 덮으면요. 캄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없는 교회. 예언서 없는 교회. 스가랴 4장 없는 교회. 구의사 없는 교회. 8.1 없는 교회. 초막진 없는 교회. 무슨 교회요? 에바 통수관 한 여자다. 그런데 두 여자가 왔어요. 두 여인이 하계 날개 가져와서 이 통속된 여자를 끌고 가요. 들어 가요. 응? 어디로? 시나리 땅으로. 시나리 어디요? 바벨론이에요. 거기 바벨교 심판을 첫째 한다는 거예요. 응? 그 모든 성경이 심판과 세실인데 남은 것은 계시록 17장에 여자가 붉은 옷 입고 금잔 들고 예수를 타서 요 짐승을 탔어요. 일곱 머리 짐승 탔어.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요. 바로 그 여자요. 그 여자가 3000년 전에 솔로몬 성전이라 말이에요. 또 그것을 해서 6000년 전에 아담의 가정이 녹이 쓸었어. 뱀이 따랐어. 지금도 뱀 따라가면 KNC에서는 녹성교회야. 이렇게 성경 보이는데 그들은 안 보여. 이거 봉안책이라서. 예? 하나님 봉했어요. 이사야 29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리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저주를 줘요. 아리엘은 다이당국인데 구의사 재단이요. 세일을 반대하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줬어요. 10절 보세요. 자, 10절에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이 해당이 안 된 사람, 이 말씀에 떨어진 사람, 그 슬픈 아리 아니고 기쁜 아리엘. 그 성전 방바닥은 기쁘고 성전 안은 슬퍼요. 지금 슬픕니까? 아, 슬퍼요? 기뻐요? 슬프다 아리엘 만난 한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인데 몰학적으로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의 눈을 감기셨으니 너는 선지자요 너의 머리를 덮었었으니 머리는 성견자라. 지도자가 마귀가 들어와서 성경이 안 보여 덮어 봉안책이라. 눈이 없는데 자꾸 보라 하면 안 보이잖아요. 응? 우리 광복절 서울역 앞에 서울광장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그 책을 받은 사람 많잖아요. 몇백 건 전했어요? 한 천 건 전했어요? 많이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문자가 왔더라요. 당신들만 최고입니까? 거기 가야 됩니까? 다른 교회는 안 됩니까? 이렇게 자꾸 꼬리를 토를 달아요. 그 내가
알려줬어요. 신명기 20장 보세요. 당신들은 눈과 귀가 막혀서 내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예? 그래서 지금 싸움, 아직 것도 안 싸움, 아침에 새벽에 또 왔더라고요. 응? 왜 세대주의 전천설이 믿느냐? 응? 우린 그 아닌데, 우린 역사적인 천천설인데 왜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느냐? 응? 이렇게 사상, 말씀 싸움이요. 그 이사야 시대도 그리스도인들 이사를 공격하는 거요. 당신 입 다도 무슨 북방이 오기는 와 우리 북방 손잡고 협상해놨는데 아서가 아스로 돈 주고 원수 잡았잖아요. 그런데 왜 잔소리야?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이 몰라요. 봐도요. 이사야는 알아요. 왜? 영적 잠을 깼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밖에는 전부 뭐요? 잠꼬대 잠꼬대. 그래놓고 10절 다시 봐요.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이 귀신이요. 잠자는 신은요. 예? 성경 못 깨달아요. 외워도 모른다니까요. 응? 성경 외우면서도 예수 죽인 사람이 누구요? 예? 유대인들인데 사도행전 몇 장 있어요? 주일마다 안식일보다 예언을 외워. 근데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사도행전 몇 장이요? 어? 20? 13장. 그래, 장이 틀렸다. 13장 27절이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이 예언을 들려주고 알려줘야 되는데, 영적 귀가 눈이 막히면요, 맹탕 세상 소리 하는 거예요. 세상 소리. 8.15가 45년이 우리 강복 줬어요? 진리로, 세계적으로. 아니, 대한민국 조금 강복을, 맛을 보이지, 강복 이런 것이다. 일본의 강대국에 잡혔다가, 일본이 원자탄 맞고 죽으니까 풀려났다, 이게요. 예?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 일본의 씨를 마르려고 원자탄 터뜨렸는데 참 미안하다. 후회스럽다. 괜히 던졌다. 자기, 비서한테 편지 남길 때, 그 문서가 발견됐어요. 예? 저 양심적인 사람이요. 아무리 일본이 덤벼들고 죄를 져도 나라를 싹 죽일 수는 없잖아. 같이 땅에 살아야 되지. 그 일본 놈이 원자탄 받을 일 했어요. 진주만로 공격했어요. 이 작은 놈이 미국에 폭격했어요. 미국 땅을. 그게 미국에서 하다 지나 이렇게 그때 원자탄 금방 만들었는데 한번 시험을. 그래서 도쿄에 때렸으면 큰일 나요. 근데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사람이 적게 사는 데 던지니까 30만이 사상됐어요. 뭐 17만이 죽었고 부상 우리나라 사람도 부상 많이 당했어. 원자병. 예? 지금도 아픈 사람이 있어. 이 전쟁이라는 것은 힘자랑 응? 원수를 없애는 건데 하나님 원수는 성경을 보지 못하게 영적 잠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깊이 잠들어 신을 준 게 뭐냐 이게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계시록 9장에 58년 3월 18일부터 다섯째 나팔 악마 득세, 청황생마 활동, 흘초포, 거지 평화가 지금 58년 덮였다고 이 땅에요. 응? 그럼 이들이 뭐 합니까? 응? 자, 잠이 들기 때문에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미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었었으미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이 묵시가 예언이 봉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누가 풀로 붙입니까? 다 성경 떨어졌잖아요. 봉했다 뭐냐? 글씨를 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암호요, 암호. 암호는 뭐요? 같은 편끼리 짜놔서 전쟁 붙으면은 밤에, 응? 암호! 암호 못 되면 총 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암호는 성경이에요. 예? 그러면 마귀가 올 때에 우리끼리 만나잖아, 우리끼리. 그럼 우리 이제 계시록 전하잖아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암호 계시록 하면요 차단하세요 이렇게 되면 막 우리 현이거든. 근데 암호 하면요 십자가 한번 쏴버려. 암호가 틀려. 알았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암호 해봤어요? 나도 못 해봤는데 우리가 함께 전쟁 중단됐어. 예? 난 60년대 갔거든 군대요. 53년도 휴전이야. 그때 전쟁 안 해. 쉬어.
6.25 때 전쟁했지, 6.25. 6.25 때 갔다 왔어요? 작년 6.25 때 갔다 왔어요? 군대?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우리게 6.25 때 갔다 온 사람 없는 것 같으네. 다 돌아가셨네. 전쟁은 실제로 싸우는 거예요. 총 쏘는 거예요. 그 밤에 저쪽 사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암호 대라 하면요. 이미 그 전날 밤에 다 짜놨어. 우리 만나면 암호 하면은 대한민국 하면 무궁화 이렇게 되는데, 응? 대한민국 하면 북한 하면 이렇게 쏴버린 거예요. 암호 모르면은. 그 마귀는 모른다, 비밀을. 하나님이 성경은 공개됐지만은 이 성경이 제일 많이 번역된 책입니다. 세계에요. 이 베스트셀러요. 그런데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어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비밀, 깊이 잠들어간 신을 줬다. 그 선지자 목사님 넣는데 목사님은 머리를 덮었다. 목사님 머리에 어둠이 덮였다.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예, 책을 봉해만 모르잖아요. 그렇게 글씨는 보여도 그 뜻을 몰라요.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게 예언시대예요, 지금. 그 우리는 과거에 세상에 공부도 못하고, 예? 지식자가 말하는 것도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거야. 그것이 17절이거든 봐요. 29장 17절에 18절에 그날에 귀머거리가 우리는 세상의 귀머거리요. 학식이 없어요. 근데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객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게 첫대 교회예요.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핍핍한 자가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그게 이사야서를 깨달으면 즐거워요. 예? 그래서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본문에 가세요. 지금 솔로몬 성전이 그 비유가 가마솥인데 물을 붓고 고기를 집어넣고 삶았는데요. 고기를 못 먹어요. 왜? 녹이 다 붙어가지고 고기를 먹을 수 없어요. 자, 6절에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하지 아니한 가마요.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레위기 보면은 제사 지내잖아요. 양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뜨잖아요. 어느 각이 맛있어요? 소고기 잡수치요. 어떤 거 사다 잡서? 제비초리, 안창살, 등심, 곧등심, 목살, 대가리, 족발, 뭐가 맛있대요? 나는 먹어보니 그것이 맛있어. 뭐, 제비초리. 그 값이 비싸요. 600g에 한 근에요. 6만원가. 일반 고기는 3만원. 비유구는, 젖소 쑥놈 있죠? 젖소 쑥놈, 젖단 나는 거. 그거는 10,000원, 한 근에. 그, 우리, 여기, 1층 가면 팔어. 제일 싸요. 근데 맛도 괜찮아. 우리 만날 주일날 거기 사먹거든. 거기 사먹어. 맛 괜찮죠? 나빠? 뭐 별로 차이 없어. 한우하고. 그런데, 고기가, 이제 제사를 드리면요. 갈고리로 탁 집어. 그 집힌 것이 먼저 제사장 몫이야. 근데 엘리 아들들은 제사도 안 되냈는데 고기부터 갖다 뺏어 먹어서 하나님 화가 나서 블레셋에 붙여서 죽여버리지. 하나님 제사를 무시하면요. 하나님 그냥 두질 않아. 하나님 제단에 모이는 솔로몬 정객들이 마치 녹이 쓴 가마솥에 고기 같아. 먹을 것이 없어. 그렇게 오물 처리해서 바벨론 너 잡아먹어. 이거 너 것이다. 오늘은 푸틴 보고, 푸틴아, 저 한국부터 청소해라. 그래서 내년에 초막절에 청소를 온다고요. 네? 그러면 이사 37장 같이 청소하고 저들은 하룻밤에 송장돼서 올라가면 푸틴은 지 아들에 죽어요. 네? 그 아들이 정치한다고요. 그것이 이사 37장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절에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에 덮이게 하지 않고 말과 반석 위에 두었도다. 그게 죄를 청소하지 않고 죄를 노골적으로 여러분 짐승 잡고 피 흐리죠. 그거 씻어버려야 되죠. 그냥 놔두면 파리 오고 더럽잖아. 근데 예루살렘 사람은 죄를 짓고 죄를 안 씻어 가만히 놔둬.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 만날 잠만 들면은 잠만 깨면은 죄만 짓는 거예요. 그게 비유로 녹슨 가마솥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군데? 바로 나다. 내 속에 녹이 슬었다. 야, 너 녹이 어디서 다니나? 나저 창세기 3장에서 봤지. 누가 집어넣냐? 우리 대장님이 뱀이가 집어넣었지. 그래서 뱀이 이 땅의 왕이요, 임금이요. 우리 거기서 나왔지요? 우리 뱀 새끼 아니죠? 예수 새끼죠? 복 받았다. 예수 새끼다. 자,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 위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게 죄를 지으면은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죄를 없애 약이 없으니 뭐 받아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 그 바벨론 아수르가 430년 잡아다 죽인다. 그게 구약의 심판이. 오늘 예수님 와서도 예수님이 430년 와서 내가 십자가에 저주받는 너 죄를 이기고 또 이긴다. 그래서 참된 평화 왕국이 예수님 재림 때 첫째 그의 출발이 8월 15일이요. 예? 자, 우리나라 8월 15일 임시 해방은 45년 8월 15일. 그다음에 나라를 세워서요. 제1공화국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인데 48년 8월 15일. 그 8월 15일 두 분이죠. 그다음에 이 목사님이 67년도 육체가 피곤해서 새 힘을 줬어요. 8월 15일 날. 예? 8월 15일 날. 그죠? 아침에 양치질 하는데, 영감이 오는데, 너무 좋아서 양치하면서, 좋다, 좋다,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고 이제 그는 낮에, 항장도 잡아. 너 교회 빚 갚아서 안 갚아서? 안 갚았는데, 팍! 때서 기사배기를. 목사가, 장도 기사배기를. 네가 장도야? 네 부자잖아. 왜 교회 질때 빚진 거안 갖고 하나님께 빚을 남겨뒀느냐고 두드려 맞았어요. 가! 그 쫓겨났거든. 그걸 물어봤어요. 화가 안 나서요. 화가 나긴 했지만 감히 대표종에게 덤벼들 수는 없잖아. 참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익산에. 성당에. 저번에 가니까 마당 의자 앉아있는 사람이 와도 모르고요. 황장로요? 아니. 황명진씨요? 아니요. 그새 이름은 모르더라고요. 침해하고 왔는지. 나이가 90 가게 됐으니까. 그 사람이 농촌에서는 꽤잘 살아요. 그 산꼭대기 집 짓잖아요, 교회를. 성당 세일교회. 교회 빚을 두면 돼, 안 돼요? 장로가. 안 되죠? 그 메마저리 했죠? 그럼 예루살렘이 양자범 보고 피 흘리는데 피를 청소 안 해서 몇 맞아야 되죠? 그렇게, 이,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지는 할게요? 죄로 무너져, 죄로. 그 에덴 동산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 좋다 했는데. 예? 뱀 때문에 뱀 때문에. 그 뱀이 세상 임금 공중 붉은 용, 이것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리가 했었는데, 솔로몬이가 애굽을 장가 갔어요. 우상집에. 가서 사위가 돼가지고 대접받고,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의 살림을 차렸어요. 응? 근데 그 여자가 금송아지 가졌단 말이야. 그럼 솔로몬도 야 너희들 왜 부자 됐냐? 금송아지 하고 철하고 금송아지 입 맞춰서 부자 됐지. 이게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 미혹받은 거요. 근데 시편 2편에 하나님은 누구랑 입 맞추라 했어요? 아들 누군데? 예수하고 입 맞추라. 예? 예수가 송아지 아니요. 예수는 창조자요. 이 성령 아침에 지금 우리가 이 예언서 있는 거요. 영적으로 예수와 입 맞추는 거요. 달아요? 달상해? 그럼 송아지하고 입 맞추면 달상해? 아니지. 이 사랑이란 것은요, 감성이고
정신세계지요. 육적으로요. 송장에 송장 입맞추면 감각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 입 못 맞춰요. 사랑을 해야 키스하는 거예요. 자, 야배 짱박은 인사가 키스죠? 이렇게 안아주고, 여기다 키스하고, 여기다가, 볼텍이다가. 그지 마누라는 여기다 해. 그렇죠? 그 방향이 달라. 어린애도 뽀뽀하면, 어린애 뽀뽀하잖아요. 어린애하고 입맞추면 큰일 나. 네, 세균들과 죽어. 우리 예수님 입맞추었더니요, 바로 하지, 바로 입맞추래. 응? 그 바울도 편지 있을 때, 예수와 입맞춰라. 응? 예수와 입맞추라. 그랬던 전도사가, 바울 서신 보다가, 오, 입맞춰가네. 집사 이봐. 입맞추라. 가지, 입맞추라. 성경 다리 입맞춰서. 그 입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예수를 따라오라. 예수를 영접해달라. 그래서, 가마솥에 고기를 삶았는데, 다 못을 가마야? 못을 고기야? 그게 좋은 거, 나쁜 거, 분별 안 되고, 다 일괄적으로, 폐기 처분이다. 응? 그랬더니 일일이 꺼낼지어다. 7절,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맑은 반석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맑은 반석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죄는 심판이지 용서 없어요.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보응. 갚아준다, 이게. 응? 갚아준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이게 오늘 교회요. 이 한국의 KNCC, WCC, 예? 마귀하고 손잡았어. 응? 영적으로 못 먹을 고기야. 녹이 쓸었어. 선악과가 꽃이 폈어요.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한번, 많이 한번 불로 짚어보자. 녹이 벗겨지나 안 벗겨지나.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 그럼 가마솥에 뼈가 다 타서 얼마나 불을 많이 집혔는지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구어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원죄입니다. 이게 폐역인데 선악과 질이요 뱀의 말입니다. 우리 몸에 뱀의 말이 퍼져 있어요. 우리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까지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에 들어가서 꽉 차면요 이기요 사가 없어져요. 응? 누에가 뽕 먹고 꽃이 짓지요. 똑같은 원리요. 이 말씀 안 먹으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재림 좀 못 만나요. 오늘 기독교가 예수만 믿으면 올라간대. 못 깨달아요. 계시록도 모르고 사정안도 모르고 바울만 알아. 나보고 그랬대나. 목사님은 사울인데요. 빨리 바울로 오락해. 이 사람아 바울로 니가 있으면 쌍판인도 왔다. 나 지금 보안에게로 왔다 지금. 그 사람이 보안에게를 알아요? 몰라요. 모세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응? 모세 율법이 예수 안 하면 예수 안 죽여요. 모르니까 죽이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갈 길은 성경 본문대로 가야 돼. 한마디도 빼먹으면 불합격이야. 그래서 예언을 가감하면 뭐요? 재앙이라는 거야. 그런데 예언을 모르는데 뭐를 빼는지 보태는지도 분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밥사발에 녹슬이면 밥 비비 먹어요? 그렇게 설거지를 잘해요. 노관설계. 응? 잘 닦으라고요. 안방으로.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예배를 안 받아요. 예? 죄를 어떻게 하세요? 이 에세겔서가 수세미야, 수세미. 막 비비면요, 녹이 벗겨져. 옛날 우리 한국 사람은요, 녹그럭 유기를 썼거든요. 녹그럭. 요즘은 잘 안 써요. 왜? 귀찮거든, 여자들이. 닦기 힘들지, 녹슬지. 우리 어른들 쓰는 녹그릇인데요. 이거 뚜껑이고요. 요건 국그릇이야. 근데 안에 보세요. 누가 꽃을 그릴 것 같아? 이게 녹이야, 녹. 여기 사용 못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비유로 솔로몬 성전이 이렇다는 거예요. 녹이 쓸었어.
그 양을 잡아서 삶았는데 고기가 시퍼레 녹물이 돼가지고 그거 먹으면 식중독 걸려. 그렇게 갖다 버리래. 어디? 바벨론에 열지파는 아수르 몇 년? 390년. 유다는 어디에? 바벨론에 70년. 이렇게 버렸다 그 말아요. 그것을 에스겔이가 받았는데 에스겔 좀 죽여. 저 나쁜 놈이야. 왜 우리 보고 저주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녹이 있었어? 이 깨끗하게 세수만 하는데. 그렇게 육으로는 잘 사는데 속에는 주인이 뱀이야. 지금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영에게 속했어. 왜? 우리 할머니 하와가 따라갔잖아요, 뱀을. 그 하와는 뱀하고 협상했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쫓겨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이제 씻고 녹을 벗기고 죄를 씻고 끌고 가는 것이 세일 창조다. 세일. 따라합시다. 율법은 죽이는 법이요. 십자가는 살리는 법이요. 계시록은 육체를 살리는 법이요. 그 때를 따라 양식 먹어야 돼.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라. 먹었죠? 죽어서 그 후손들. 자, 셋째 아담이가 성경에 나온 아들이 많지만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가인이, 아벨, 셋. 그럼 가인은 아담의 큰아들인데 성경에 여자가 안 나와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면 장가 갔을까? 혼자 아들 낳았을까? 남자 아들 낳아? 장가 갔겠죠? 그러니까 자식 낳았잖아. 가인의 자식들. 그 사람이 뱀의 자식들이요. 그런데 가인이가 동생을 죽였죠, 아벨을. 기분 나빠가지고 돌로 때려 죽였어. 그 하나님이 다른 아들 보냈어. 빛의 아들, 셋을, 셋째.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요. 그 셋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해 결혼했다. 그것이 사람의 딸이 가인의 딸이고 하나님 아들은 셋의 아들이요. 이 성령인데 여기 뭐 김기동 목사 뭐 나훈봉 장로가 할 말이 그 하나님 아들이 이 지구 밖에 하나님 아들 또 있다는 거예요. 지구 밖에. 예? 그래서 지구 밖에 하나님 아들들이 하나님 창조를 봤다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됐습니까? 사람은 성경 안에 이 지구만 사람 살지요. 저 하생이나 목성 그 사람 못 살아요. 하나님이 거기 사람 만드지. 하나님은 첫 아담을 어디서 만드셔? 에덴 동산 동방에서 만들었어요. 왜 그걸 안 믿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이 두 사람이죠.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하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한 예수다 말이요. 아담 둘이요. 아담이 만든 아담의 흙이고 아담 흙을 만든 아담은 아담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신이요, 신.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원죄가 있어요. 폐역. 신경질, 속상하는 거, 하딱지 나는 거, 기분 나쁜 거, 형님이 미워줘, 시아버지 밉고, 사회도 밉고, 내 딸은 사랑하고. 다 그게 사람 속성이요. 예? 예. 딸이 미워, 사위가 미워. 사위가 미워. 왜? 그게 사람 본성이요. 응? 내 자식은 사랑하고 남의 자식은 미워하는 것이 이 선악과 질이요. 그 선악과 때문에 6천년 동안 940억이 죽어서 공동부지 갔어. 요즘 공동부지가 힘들어요. 그래서 하장해버려. 그러면 홍장에 들어가면요. 요만한 재떡거리 재뽑다 해놓으면 끝나는 거야. 응? 그 재를 또 좋은 데 담아놔야 뽑아한다고 또 그 좀함 파는데 뭐 100만 원, 뭐 200만 원, 그거 50원쯤 사는데 응? 나무통 짜만 50원 한다고 나무 주다 짜만 될까니요? 응? 아 살았을 때도 저주받는데 죽은 시 송장 불태운 가루가 뭐 복을 줘? 인간이 참 어리석다니까요. 그 오늘 에스겔서 24장 보니 비유거든요. 가마솥은 누구냐? 우리요. 녹이 쓸었어. 사용 못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주겠대. 그래서 이사 42장에 메시아 역사는 상한갈대를 구원하러 왔어요. 상한갈대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어 끄지 않고 하나님 아들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 보냈어요. 그 다음에 40장 9절에 여호와가 이제 내가 세일을 구하노라. 세일을 구하면은 43장에서 육체를 다시 창조해서 물 속에도 불 속에도 안 죽게 변화시켜 주겠다는 것이 여호와의 세일이요. 이사야 세일 아니요.
하나님 이삭에게 받았어. 뭐 받았어요? 새 언약, 새 일, 새 시대에서. 그래서 시대마다 역사가 달라요. 예레미야 31장에도, 예? 31절에, 이제 내가 율법을 끝내고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죠? 그리고 6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뭘 하세요? 새 언약의 사자로. 그 히브리 9장에 바울이 증거했잖아요. 예수는 새 언약이다. 모세는 옛 언약이다. 예? 옛 언약 때도 제단에 짐승잡을 예배 드렸지. 그 새 언약 예수는 자기 피로 예배를 드렸다. 한목제사로. 그래 우리가 살았다.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피로 산 것은 영혼만 샀지 육체는 죽었잖아요. 나사로 죽었지요. 베드로 죽었지요. 그 우리는 지금 육이 살아있지요. 이 육체를 살아서 끌어가면 엘리야까지 가려면요. 예언의 등불 받아라. 그 예언서를 계시록을 받아 먹으면은 이 썩을 몸이 하늘로 간다 이 말이요. 예?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 선악가 때문에 하나님 일에 불만이 많어. 하나님 일에 불만해. 그래 하나님 불뱀 보내 죽였어. 불뱀. 응? 북한에 지금 뉴스 들었죠. 응? 제2인자 부총리인데 박영철이 최영철이 박영철이야 최영철이야 최영철이 5월달에 총살시켜서 고사포로 장경태도 죽이고 김정은이는요 자기한테 한 번도 자기만 쳐다봐도 죽여버려요. 1인 독재요. 자기 밑에 부총리인데 나 이리 와. 내한테 불만 있어? 야 총사 죽여. 그래서 5월달 죽었대. 지금 8월달이죠. 석달 전에. 예? 그래서 북한 전객들은요 밤에 잠은 못 자. 언제 불려갈지 몰라가지고 어? 공포의 정치라. 예? 그 조그마한 애새끼가 30살이 살은 쪄가지고 지팡이 지고 저리면서 지가 뭐 최고인 줄 알아. 30살짜리 지팡이 지는 게 인간이요 그게? 예? 그게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부하들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 외국 사람들 도망가요. 탈북하고 응? 도망쳐 망명 가고. 그게 오늘의 성경의 부지경이 하는 일이다. 이사 7장에 공산당은요 귀신이요 귀신 마귀요. 그 교회 다 불태워버려서 러시아에 스타린이가 신학생인데 타락해서 예? 중공도 못했던 애가 8천만 명 죽였어. 러시아에 5천만 명 죽였어. 김일성의 6.25 때 400만 죽였어요. 그 김일성 손자가 김정은이요. 그님이 지 하나님이 닮았지 누구 닮겠어요? 무신론. 그 우리는 거기 쌀 퍼주고 돈 줘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왔느냐? 태어나고 보니 죄인이야. 그 시편 51편에 다윗이 사람 죽이고 남의 마누라를 뺏어왔어. 그렇죠? 우리야 죽이고 우리야 마누라 바세바가 꽤 예쁘기는 예쁜 것 같아. 다윗의 눈에 든 거 보면은 그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야 너 부자잖아. 근데 왜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뺏어다 잡아먹었냐. 그걸 바로 말하면요 다윗이 가요. 야 나단 이리 와. 내가 그래도 왕이잖아. 네가 왕에게 대적하는 거야? 죽이지만은 나단은 지혜 있어서 왕이요 우리 집에 부자가 살거든요. 부자가 당신인데 부잣집에 손님 왔어요. 어? 그 손님 대접을 저거 집에 양이 많은데 안 하고 아까워서 저 이웃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 고고 뺏어다가 손님 대리했어요. 그 다윗이가 뭐라고? 그런 놈이 내 정치 밑에 있단 말이오. 예, 뭔 양은 바로 내 앞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가 찔려가지고 회개하는 거지. 시편 50. 아버지 내 어머니가 죄를 져서 내게 죄를 넘겨줬어요. 유전이거든. 그게 내게 성신만 보내지 마시고 통의 영을 주시고 내 마음을 막 찢어서 막 심령 통해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쏟고 용서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내가 너에게 예수 대신으로 기름을 붓잖아. 그 구약의 다윗은 예수 모델이고 신약의 예수는 다윗이에요. 그 예수가 걸어갈 때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어요? 누구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그랬죠? 그 세 사람. 아브라함, 다윗, 예수.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의 대표. 예수는 다윗은 왕권의 대표. 그 예수는 믿음의 대표, 구원의 대표. 그 이 세 사람은 성경의 핵심이요. 알았어요? 그 아브라함도 회복을 시키는데 몇 년에 430년. 다윗도 430년. 에스겔 4장 5절에 에스겔이가 야 열 지파는 390년 갔다 와.
유다는 40년, 그래서 43년이죠. 그러면 예수님 말하길 때 문 잡고 마태에 와가지고 예수님은 구약과 똑같아요. 실물이요. 구약은 그림자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말라기에 문 닫았는데 예수가 마태부터는 400년이요. 근데 30살에 갈릴리 해결하라! 천국에 왔다. 그 400년이 우리의 녹슨 가발을 벗기고 육체도 살리고 그래서 계시록 6장에 흰말 탄 자가 하늘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여기가 이기려고 재단이요. 이 십자는 죽는 게 아니고 원수를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는데 그 뒤에 14마사진이 섰어요. 그때 14마사진 이마에 아버지 이름과 어린 양 이름이 있어요. 삼위일체가 거쳐갔어. 그 사람들이 천년매인데 그 사람들이 아마겟돈에서 용을 잡아요. 그 16장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가 악을 삭제하면요. 그럼 알곡만 남아서 이 땅에 천년한씩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녹을 벗겨야 돼요. 그 오늘 교회가 내 속에 녹이 있는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에스겔서는 예언서인데 예언을 비추면요. 이게요.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강복이요. 포로가 됐다 놓여 하는 거요. 우리가 일본에 포로 됐잖아요. 36년 동안. 45년도 풀려났어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강복이지, 일본은 폐망국이고, 그 주변 나라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8.15는 한국만 8.15지, 일본도 8.15. 야, 우리 강복 삽니까? 우리가 망가졌다, 망했다. 아유, 8.15만 머리가 아파. 우리가 망했다니까? 미국의 원자탄 때문에. 이 땅의 8.15는 하나님 8.15 족신 같아. 8.15는 세계 흑암을 없애버리는 초막절이라요. 그래서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인데 7월 10일 날짜 잡아놓고 8.15는 몸의 강복 주기 위해서 한국에 5번을 줘서 5번을 8.15가. 자, 45년 8.15, 48년 8.15, 67년 대표적 인해자에게 몸에 새 힘을 줬어요. 그래, 좋다, 좋다.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다음 68년도 1월 달에 세일 총회를 만들어라. 총회라는 8월 15일이다. 그래서 75년도 8월 15일 제가 오늘부터 전삼년을 외쳤잖아요. 안 외쳤어요? 그리고 다니엘 사장 깨닫고 12달 후에 다니엘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8월 15일은 전삼년 출발이요. 강복절이요. 무슨 강복? 열두 지파 다 돌아와. 입맞은 자들이 세계적으로. 그런데 오늘 장로교회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금년은 70주년이야 강복. 그렇게 남북 통일되라고 기도하고 좀 서울광장 모이고 또 잠실에 모인데 15일날요. 우뚝 가야 돼. 그 의장이야. 그 가서 알고 찾아와야 돼. 8.15는 좋긴 좋아요. 성경적인 날이에요. 우리나라의 8.15, 45년의 8.15는 성경적이 아니고 임시 강복이요. 근데 서가라 1장에 보면은 유다를 노한 지 70년은 성경적이요. 그 예수님이 성경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 따라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나도 진리다. 삼위일체가 진리요. 진리가 자유를 주지 이 땅에 어떤 인간이 자유를 줍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들었어요. 필요할 때는요. 당나귀도 말한다고요. 발람이 잘못을 당나귀가 왜 때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힘은 막측에서 택한 종만 알지 그 외에는 몰라요. 비밀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 마음을 모르죠. 나만 알죠. 그 내가 말하면 그 사람 들어요. 알아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말씀 안 해요. 그 종들에게 보여줬다. 종들. 에스겔에게 보여줬다. 이사야에게 보여줬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줬다. 다니엘 학계에게 보여줬다. 사도연에게 계시 줬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예수의 비밀은 십자가 도요. 우리 성령의 도가 현재 이 땅에서 세 가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도요. 신명기 27장 26장 27절에 신명기 27장 26절이요. 따라서 신명기 27장 26절 여호와의 도. 율례, 불법, 율법. 그 다음에 호시아 14장에 여호와의 도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요, 십자가 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는 멸망하자 밀어내.
구원에서 능력이요. 십자가도.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 안 믿어요. 못 깨달아요. 그 우리는 뭐 깨달느냐? 한 걸음부터 나가서 야곱의 도, 이사야 2장, 미가서 4장에 야곱의 도는 십자가 도의 사람을 다시 끌어내서 인을 치는 거예요. 예언을 비춰줘서 공동오직 말고 주님 재림 때 공중에 휴가하자, 올라가자. 올라간 사람이 육체적으로 13만 4천, 죽었던 사람 부활한 건 1차 한번 목 잘린 사람들 부활 성도는 수도 없이 많어. 그때 올라가는 것이 에녹이 갔지 않습니까? 육체로. 모세도 육체로 갔어요. 죽어서. 그럼 엘리야 육체로 살아갔지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일을 기억합니다.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병기 마병이요. 바깥 다 따라가지고 당신 이 나라 버리고 가면 이 나라 어떡합니까? 뭘 줄까? 갑자기 영감 주세요. 너무 큰 거 구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나간다. 올라가면서 두루마기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그 두루마기를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선생님 걸 입고 오다가 요단강이 또 붙어서 올 때 갈라졌는데 그래서 금방 배웠거든. 옷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엘리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내가 두루마기 하다 씁니다. 탁신 이렇게 물이 딱 갈라져요. 그 이제 인수인계지. 선생님 가시는 게 제자가. 예? 그래서 오는데 엘리사가 머리털이 없어. 대머리야. 대머리 좋지요. 머리 깎기 힘 안 들고. 그냥 뭐 물로 바르면 되거든. 그런데 애들이 나와서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 올라가. 조롱한단 말이요. 근데 하나님 종들은 참 말 조심해야 돼. 참아야 되거든. 그래 올라갈게. 이랬는데 이놈! 했더만요. 막 산에서 곰이 나와서 애들 42명을 잡아먹었어. 무서워. 무서워. 말 조심해야 돼. 예? 예? 하나님 종은 하나님이 그 종을 입을 들으시게 그 말 그 입에 저주라고 막 저주받는 거예요. 예? 배웠지요? 그 양충식 목사가요. 6.25 때 북한에 살다가 피난 가는데 아, 임지가 오니까요. 배가 전부 남쪽 가 있고 뭐 사람 타고 가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 없으니까 배가 없어요. 한 30명 교인이 뒤따라 왔는데 그 강을 건너 서울 가는데 그 성경 생활아 엘리사 엘리야 좋다. 옷을 딱 벗어 우아기를 벗어가지고 엘리야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임진가가 갈라져라 탁 치니까요. 우아기가 물에 폭등하고 강을 안 갈라져요. 왜? 그 사람은 선지가 아니라 사도요. 사도. 사도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 하면 전하면 됐어요. 선지는 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안 죽는 게 좋아 죽는 게 좋아요. 꼭 죽어야 돼? 그럼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는 사는 사람 모이는 곳이요. 왜?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면 살아요. 마태 24장에 천국 보급은 딱 그때 끝났고 이제 천지가 무너질 때 창세부터 한란을 올 때는 예수님께서는 한란 감해준다. 육체를 위해서. 너 육체를 위해서 한란 감해준다. 마태 24장 21절이요. 그럼 계시록은 뭐냐? 육체 구원이요. 그렇게 영혼구원 받은 사람 불러가지고 계시록 도장을 찍어. 그러면 하늘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것이 학계서로 출발한 74년 구의사인데 하나님이니 수립법 손이 있어요. 자 모세는 율법 받아. 하나님 모세야 율법 받아. 십계명 받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들보고야 너 고개 젖지 말고 사람 좀 구원해라. 청경교세 줬어요. 누가요? 베드로. 그럼 지금 목사님들은 베드로 곁에도 사도 그 영혼 구원밖에 몰라요. 네 영혼이 구원하는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찜 벗고 보니 슬픔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오 할렐루야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좋다. 육은 죽어도 갔다가 오면 부활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님 재림 때는 죽을 시간이 없어요. 그 3일 밤만 죽고 오래. 그 우리가 북진해서 목사가 계시록 전하고 3일 밤만 죽었다 생겨받으면요. 계시록 11장 12절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요. 3일 밤 쓰러진 사람이 육체로 올라가요.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육체 구원이고 환난 시대요. 이것이 계시록 시대다 그 말이요. 계시록은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6권을 꼭 뭉쳐서 짰거든요. 에기스가 나와서 에기스가 계시록. 계시록 홀딱 마시면요. 성경 다 먹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록 자꾸 시간 받아 먹여줘요. 계시록만 예? 알면요.
예언서를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예언서 모르면요, 빛이 없어 몰라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 없으면 지을 것이 없어요. 이 말씀은 빛이세요. 이 빛이 육신이 됐어요. 도성인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사도요한이가 예수님 보니까, 야, 모세는 엄한 율법 받았는데 예수는 쳐다보니 은혜와 진리가 철철철 넘친다, 충만하다. 거기 세례요한이가 가만있어봐. 예수님 가만있어봐요. 사도요한이, 세례요한의 제자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물로 세례일 때 모였거든. 그게, 야, 베드로야, 이봐. 저기 강 건너편에 저분 보이지? 누구요? 저 예수요? 어, 저분이 세상 제일 거부지 어린 양이야. 그래요? 그럼 선생님 안에 계세요? 나 갑니다. 그 세례요한은 말 한마디 잘못하고 제자 다 뺏겼어. 예? 그 베드로가 예수적이 된 거요. 그 예수님 2장 가서, 요한복음 2장에, 야, 이 성전, 그때 낙성식이요. 46년 전 때, 헤롯대 성전이, 로마 사람을, 로마 황제가, 분봉왕이 유다를 통치하는 헤롯인데, 그가 유대인의 마음을, 선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이 원하는 성전을 40년 지금 준 거요. 그게 예수 나기 전 20년 전부터 성전 지시라 했는데, 예수가 태어나서 26살에 마쳤어. 그 46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금방 진 성전 보고, 야, 이 성전 헐어버려, 못 써. 에? 이거 쓰려고 40년 전인데요. 그래도 이건 성전이 아니야. 건물이야, 건물. 내가 성전이지. 이 성전 헐어버려. 며칠 만에 지어준다고? 3일 만에. 그게 십자가 도요. 근데 그분이 올라갔어, 하늘에. 계시록 5장 보니 요한이가 보좌를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런 큰 책을 받아요. 그 책이 안팎으로 기록되는데 이 책이 이루어질 때 육체 구원인데 그걸 예수 받아 나왔어요. 와서 6장에 인을 띄고 7장에 구원인 치고 8장에 나파 불고 10장에 다시 원하고 11장에 올라오라. 그것이 계시록이란 말이요. 그 마태복음은 끝났어요. 천국복음은. 어디까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딱 끝에. 끝나니까 130년 됐어요. 지금은요, 한란시대요. 나팔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시대 될 것은 우리 몸에 녹을 벗게 돼. 가마솥에 녹을. 그 이 말씀을 이사 25장에 오래 묵은 포도주를 먹고 잔치하면은 사망을 싹 없어진다. 또 스가랴 3장 9절에 하나님이 내가 수르바벨을 통해서 순회종을 통해서 세계 말씀 세계에서 하루의 죄악을 싹 제하리라. 여러분, 죄가 문제요. 교회는 죄를 벗기는 목욕통이요. 아가서 사장 같이. 목욕탕 갈 때 떼뺏기로 가요? 놀러 가요? 그렇지. 근데 애들은 놀러 가. 무장구치로. 응? 그 교회는 죄를 벗기는 목욕통과 같단 말이요. 그 예수님은 죄를 맡아러 왔단 말이요. 그 죄 짓 맡은 우리 고쳐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 우리 교회는 뭐 한다고? 육체 구원. 육체가 왜 죽어요? 선악과 몸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의 죽음이 계속 왔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잘라버렸어. 야, 죽음아, 물러가. 그래서 친구나 서로가 죽었잖아. 베세다 동네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왔어요. 마리아가 전락했어요. 예수님 불러오라, 기도해야 되겠다. 내 오빠가 죽겠다. 예수님 알면서도 늦게 왔어요. 일부러. 표적 보여주려고. 그 나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들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했어요. 그 나서로 나오라. 그 4일 만에 나왔어요. 우리 지금 살아서 믿잖아요. 그 계시록 먹으면요. 이 몸이 3일 반만 죽었다가 올라가. 4일 되면 곧 썩어요. 그 3일 반. 예수는 3일에 부활했어요. 예수부터 조금 못하게 3일 반. 4일 나가면 송장이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율법을 알아야 돼요. 모세 율법을. 그래야 죄를 배워. 그래야 예수가 죄를 씻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때는 마지막 때 양식 계시록을 다시 연을 해야 돼요. 다시 연. 예? 자, 계시록 10장 11절에 따라 합시다. 작은 책을,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배가 써도 나라와 백성과 임금과 방언에게 다시 연하고 공중에서 나 만나자. 그게 계시록 10장 11절이요.
그러면 예언하고 만나야 되지. 어디 뭐 기독교는 그냥 주님은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요. 계시록도 개짜도 모르는데, 예? 개짜도 모르는데 어떻게 올라가? 예,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죠. 그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지요. 그 이방 사람도 예수 여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 어떻게 불교 주인이 구원받아? 잠깐 보니까 예수야? 그 왜 목사들이 왜 불교 가서 춤추고 앉았어? 예? KNCG 박종화 목사는 4월달 되면요, 서초대 큰 절에 가서, 그래, 주지하고, 그, 중하고 앉아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우리, 오늘 우리 작은 아버지 생일이죠? 이렇게 하고 앉았다. 그, 부처가, 불교가, 기독교가 작은 아버지야? 그게 오늘 KNCC요? 다원론이 협상주의요? 그 하와가 뱀 따라갔어? 그 알파, 오늘 오메가는 뭐냐? 기독교가 예수, 계시록 안 따라가고, 불교 따라가고, 알라 따라가고, 세상 따라 공상당 따라하고 WCC가 공상당 맞는 거요. 알았어요? 그게 신앙 정주를 지키고 숫자가 적어도 예?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 40장 30절에 예? 여호와를 앙망하면 세임을 준대. 세임을 이날까지는요 성신만 줬지 세임 안 줬어요. 성신 받고 은사하고 죽었잖아. 이번에 세임 받으면 엘리야가 올라간다니까요. 세임이 뭐요? 초막절에 첫장 건세요. 마지막 건세요. 예언을 다 먹으면 셈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제 덩어리인데 읽고 들으면은요 성신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동차 고장 나면 지대로 못 가지요. 그러면 전화하면요 렉하고 와서 끌고 가 줄매 가지고 그 고장 나도 가거든. 그 운전수는 운전자고 쳐라. 자 앞에서 끌고 예수가 렉하야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예수밖에는 없네. 그 때를 따라 살아야 돼. 율법 때는 요한까지 끝났어. 예수는 한국의 복음은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나팔 불 때 한국에서 멸공진리, 다시 예언, 공상당 망한다. 이걸 전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 데려가신대. 공상당 겁나도 손잡는 사람은 공상당 밥이 되고, 공상당 싸우는 사람은 맞아 죽어도 주님이 데려간대. 우리 조상 아담 해안은 뱀하고 손잡았지요. 그래서 죽어 쫓겨났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뱀하고 싸우겠지요. 그래서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믿습니까? 한바른 타산 같은데 시간에 고만하라 이렇게 한번 60분 넘었거든. 테이프도 끝났고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오늘 지금 에스겔 24장 8절까지 봤지요? 11절까지 봤어? 그럼 내일 아침에는 10절부터 다시 봐요. 내일 아침에 꼭 오세요. 내일 아침에 4시 오셔. 4시에 4시 오시면은 4시 25부터 다시 가거든요. 안 나올 거야? 나와? 내일 아침 나오겠죠? 장고사도 나오지? 자, 그만치 보시고, 우리는 찬송이요, 계시록 찬송 불러요, 세일성가. 예, 갖다 주세요. 27자입니다. 저는 족보가요, 장덕의 고려파였어요, 고려파. 부산에 고려신학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랑의 교회, 옥하노 목사가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이요, 동기동창이요, 같이 공부했어요. 지금 거기, 오정영 목사가 내 고종, 동생이요. 내 족보가 하루해요. 근데 그들은 계시록을 못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58년도 계시록을 음성을 받았어요. 근데 그 7년을 가서 공부하고 목사 안수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세계에서 주님 재림을 우리가 지금 엘리야로 길을 여는 거예요. 계시로 일어줘야 주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원수는 뭐냐? 666 짐승이요. 붉은 용, 붉은 짐승, 거리선지가 육자배기예요. 육자배기가 베리칩이 아니고 성경의 마귀 숫자예요, 마귀 숫자. 그게 모든 원수는 물러갔어요. 그게 이 기도를 올리면요.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이 세일 성가를 주셨어요. 27장 모든 원소 물러가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 소멸되리라. 모든 이의 완전한 능력이 능력임 하네, 능력임 하네, 능력.
높임 하늘 주께로 임하네. 모든 죄악 소멸될 완전한 것 보리라. 하늘로서 날이네 주의 완전 사랑에 능력이 하네. 능력이 하네. 능력이 하네. 주께로 임하네. 완전한 것 주시려 주님 완전 역사해 주의 형상 이루어 완전 준비 되리라. 능력이 하네. 능력이 하네. 능력이 하네. 주께로 임하네. 나는 공로 없어도 주의 공로 완전해 완전 역사함으로 완전 형체 받으리. 능력이 하네. 능력이 하네. 능력이 하네. 주께로 임하네. 8.15 성회 감사현금, 성회 감사현금, 장수자 감사금 바쳤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가 열립니다. 오늘 저녁 오후에 4시 반부터 이제 이 성가 부르고 5째 설교해요. 그리고 내일 토요일 날 또 새벽 4시, 그 다음에 낮에 10시, 그 다음 밤에도 4시, 이렇게 주일까지 계속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예수 피로 산 책을 전해요. 예수 피는 2000년 전에 졌어요. 십자가 도. 그거 끝이 아니고 예수님 피로 산 책이 있어요. 계시록인데 그걸 꿀같이 받아 먹어야 주님이 올라오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양식 먹어야 돼요. 꼭 나와서 들어보세요. 기도드립시다. 우리 죄 짐을 걸머지고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여 높은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우리가 박힐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박혀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갔다 올 것이니 기다리라 하시고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손에 책을 받으시고 그 책을 밤보섬에서 사도행에게 계시하신 작은 책 예수의 계시를 읽어도 고 지키면은 재림 주 만나게 되고 계시록 들고 다녀도 내용을 먹지 못하고 모르면은 주님 올 때 쫓겨나 죽게 되겠나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쳐다담 닮지 말고 예수 닮아서 말씀 따라가서 영혼도 육체도 자녀도 구원받아 이제 앞으로 새 천년 시대 올 때에 죽음 없고 전쟁 없고 눈물 없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감 받은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처음 난 심령이 있습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밝혀서 이날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잘 보고 듣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밤에 다시 모일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소리가 아닌 영원한 복음을 듣고 영원한 복음을 따라서 구름 타고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